쌌습니다. 잘 쌌죠? 아, 역시 자꾸 나왔습니다. 저도 이렇게 실컷 쏘고 있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엄청 잘 쌌죠? 자, 여러분들 다 이 정도 쓰시죠? 예. 자,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맛을 한번 부려볼게요. 자, 실리콘을 쌌고요.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대충 싸고 나서 뭘로 했냐면, 전에 영상에도 제가 올렸다시피 빈통으로 긁고 침으로 살짝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었습니다. 뭐 굳이 뭐 빈통으로 긁어도 되긴 하는데, 더 이제 퀄리티를 올리려면 침으로 약간, 그러니까 세제물이나 이렇게 발라서 하시면 되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이렇게 테이프 안 붙이고 헤라로 굳이 안 해도 이 정도까지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뭐 실리콘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밀착시켰고요. 자, 위에도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서 뭐 어렵긴 했었는데, 이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. 뭐 이렇게 얇게 사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그닥 어렵진 않은데, 욕조 부분,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몸으로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솔직히 실리콘을 이쁘게 싸지 않으면, 튼튼하게 쏘지 않으면 결국은 터지고요. 보기도 안 좋고, 그러겠죠.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쏘는 경우는 솔직히 제대로 밀착이 안 됩니다.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제대로 밀착이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손을 대는 이유가, 이렇게 라인 같은데 끊기는 부분들을 매끈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. 접착을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미흡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보강 작업을 하고, 그래서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뭐든지 다 잘 나와요.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, 노력은. 뭐 한 번에 잘 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저도 오랫동안 해왔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근데 대부분 분들은 한 번에 잘 하려고 하시는데, 그건 욕심입니다. 그건 욕심이고요. 조금씩 하다 보면,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처음부터 큰 거를 너무 욕심내는 거는 좀 힘들어요. 특히 이런 욕조 부분은요, 처음에 시공할 때 잘 해야 되겠지만, 시공하는 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. 한 번에 쏠 수가 없어요.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번 초벌을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작업을 하지, 저도 한 번에 작업하지는 않습니다, 절대로.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러니까 가로, 세로라는 방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 줄 싸고 또 시간 두고 굳은 다음에 또 다시 쏘면은 되게 쉬워요. 샤시 같은 경우는 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세로로 한 줄씩 다 쌓아놓고 어느 정도 굳으면 가로로 쏘시면 굉장히 편해요. 근데 일반 샤시 전문으로 하신 분들 가로, 세로 이렇게 한 방에 쏘시는데요, 솔직히 일반인 분들은 못해요. 저도 그렇게 잘 못 쏴요.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번에 쏘는 성격이 아니고 손을 항상 대는 성격입니다. 왜냐면 그 마감의 그 맛을 알면요, 솔직히 한 번에 아무리 잘 싸도 질이 틀려요. 질감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다시 쏘고 합니다. 솔직히 손은 한 번 더 가고 시간은 더 걸려요, 한 번에 하는 것보다. 근데 확실히 그림이 틀립니다, 정말.
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기술자분들도 한 방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정성을 들여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 사시는 분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? 작업이라는 거는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. 이런 수도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배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얼마든지 다 벽에다 부착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마감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변기요? 변기 되게 중요해요. 변기 보시면 우리 김 부장님이 매시는 겁니다. 이거는 제가 변기는 놨어요. 보시면은 이렇게 매디가 얇다고 약하게 보이시죠? 제가 지금 공개 안한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변기 이 겉으로 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속이 중요한 거예요. 속을 어떻게 작업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희가 시공한 변기들은 발로 쳐도 안 떨어져요.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정말 제가 시공한 변기가 뭐 불량인 거나 아니면은 뭐 변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할 때요. 솔직히 일반적인 그 철골로는 절대 안 떨어져요.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디 다른 데 시공한 거 보면 댓글 남긴 거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, 뭐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. 근데 솔직히 다른 영상도 제거 영상 올린 거 보면은 남들은 못 뛰는 거, 김 부장님도 못 뛰었잖아요. 근데 저는 되게 쉽게 뛰었죠. 그안 뛰어지는 걸.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어요.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.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요번 코너 선반도 튼튼해요. 영상에 보셨다시피 물도 안 들어가고 접착력도 좋고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. 정말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.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써서 작업하시면은 정말 실리콘 잘 쏟을 수 있고 액세서리든 수도든 얼마든지 누수 안 되고 튼튼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. 라디에이터, 지금 이것도 지금 마감이 안된 거예요, 아직은. 근데 이것도, 요 테이프 잘안 떨어져, 추워서. 이게 지금 열이 들어가면은 바로 떨어집니다. 라디에이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물 세기 때문에. 네, 이상이었습니다. 자, 여기, 이거 뭐야? 욕조가 시공되어 있는데요. 여기 배수도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네요. 왜 그랬을까요? 욕조 안이 막혀서 그걸 안 쓰고 이쪽으로 뺐나? 아, 곰팡이도 많이 서려 있고요. 실리콘. 나름 뭐잘쏜것 같은데요? 아, 곰팡이 이렇게 심하네. 따봉이다, 따봉. 세 명이 더. 관리를 못하면은 이렇게 돼요.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데. 수전도 이렇게 떠있고, 이런데 물다 들어가겠죠?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요. 보시면, 더 이상 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니플 때문에. 환풍기 지금 보세요. 여기 사셨던 분이 담배를 엄청 폈네요. 담배를 피셔서 지금 생긴 자국입니다. 보면은 지금 변기에서 물이 소리가 들리죠. 지금 뭔가가 빠질 거나 생길 잘못된 것 같아요. 보시면 이렇게 물 아낀다고 이렇게 페트병 넣었는데요.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납니다. 보시면
구성이 고장나서 확률이 커요. 아, 이거 들어갔다 안 나왔네. 이게 열림 닫힘 저 버튼이거든요. 소변하고 대변. 근데 이 부분이 눌려져 있었어요. 그래서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였습니다. 이러면은 물이 하루 종일 나오면은 물값 장난 아니에요. 그래도 제가 와서 확인했길래 지금 다시 잡았네요. 장도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이렇게 장 보세요. 시공된 거 위험하죠. 거울도 이렇게 시공하면 안 돼요. 이러다 떨어집니다. 콘센트도 이거 껍데기 없죠. 이게 방수 그 고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. 자, 물 찾죠. 이렇게 자연대수 대박이다. 이것도 보자.
이거 정말 깜짝해야 되는 거예요. 예. 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, 이 칼불인데 보면 비었잖아요, 이거. 여기. 네. 물 들어가죠, 이런 데다.